새누리당이 총선 공천에 창원 의창과 진해를 경선 지역으로, 마산 합포를 이주영 현 의원 단수 추천으로 발표했습니다. 총선 열전 현장을 둘러보는 순서, 진주 갑 선거구는 여야와 무소속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해 천연가스를 뽑아 저장, 하역하는 고부가가체 선박 FLNG선이 조선 불황을 돌파할 기대주로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가 선정돼 경남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창원 마산 합포에 이주영 후보를 단수 추천하고 창원 의창과 진해구 두 곳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선거구의 예비 후보들은 공천 심사용 여론조사의 유출 의혹 등으로 공천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입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선거구 16곳 가운데 3곳이 포함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 4명이 공천을 신청한 창원 마산 합포구는 이주영 후보가 단수로 추천됐습니다. 1차로 발표된 경선 선거구는 창원 의창과 진해구 두 곳입니다. 창원 의창에서는 박성호, 박완수 두 예비 후보가, 창원 진해에서는 김성찬, 박종춘, 이종구 세 예비 후보가 각각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경선 후보자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남 선거구 가운데 나머지 13곳의 경선 방식을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심사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로 추정되는 자료가 유출되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그게 뭐 의도된건지 아니면 해프닝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뭐 이 점점을 치르면 돼 있어서 뭐 그런 게 좀 안 나오면 좀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좀 오픈해서 정확하게 하든가 완전 완전다 그러든가. 새누리당은 다음 주 경남의 2차 단수 지역과 경선 지역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40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총선. 경남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야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진주 갑 선거구를 소개합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갑 선거구에는 예비후보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재선에 나선 박대출 예비후보는 100만 명이 찾는 저작권 타운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저 박대출 6만 일자리 항공우주산업도시, 진양호 체험밸리, 100만 저작권 타운의 스포츠 관광문화도시를 통해 비상하는 진주의 힘을 깨워서 결과를 또 만들겠습니다. 37년 동안 경찰 공무원을 지낸 변항종 예비 후보는 시민의 확실한 심부름꾼임을 자임합니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확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 찬심한 인물이 한국지를 받고 읽다 보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최구식 예비 후보는 테마파크 조성 등 진양호 대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진양호 대개발입니다. 세 가지인데 둘레길을 놓고 항공우주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호반 신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영훈 예비후보는 진주 사천 상생 항공클러스터 조성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 정영훈이 진주 정치를 꼭 바꾸겠습니다. 바꾸면 시민 여러분께 훨씬 이익입니다. 이혁 예비 후보는 진주 정치의 새바람과 특목고 유치 등 진주의 국제화를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서민의 삶이 어려운 현 경제 상황에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단순한 건축 개발이 아닌 진주의 국제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습니다. 19대 총선에 이어 다자 대결이 전망되는 진주갑 선거구는 새누리당 공천을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 거제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바다 위에서 LNG 생산이 가능한 선박이 선보였습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조선업 불황을 돌파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365m,
너비 60m, 축구장 4배 가까운 크기로 작은 섬보다 큰 바다 위 천연가스 공장이 위용을 뽐냅니다. 이 FLNG는 심해에 묻힌 천연가스를 뽑아 정제하고 액화한 뒤 저장과 하역까지 가능합니다. 육상에 별도의 대규모 설비가 필요 없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In technology and also in equipment that is required to make it a very strong, capable and very competitive yard. LNG를 운반하거나 다시 기체화해서 공급하는 기술력을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그 해상에서 바로 생산을 해서 정제를 해서 보관을 하는 이런 새로운 컨셉의 배가 이 플로팅 LNG라는 배입니다. 이 배의 수주가는 1조 원대. 일반 LNG 선박의 4배로 그만큼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일본도 못 따라오는 세계 최고 수준의 LNG 기술력이 총동원됐습니다. 유가 하락에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로 위기에 처한 조선업계의 신무기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만들어진 바다 위 LNG 생산 공장은 마무리 작업을 끝낸 뒤 다음 달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남교육청이 교육 핵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대입 수능 전형에도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주제를 놓고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교사가 그 과정과 결과를 살핍니다. 가르치는 수업에서 배우는 수업으로 바뀌는 행복학교의 수업 방식입니다. 올해 이 같은 행복학교 10곳이 추가 선정돼 지난해 11곳에 이어 21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준비 단계인 행복맞이 학교도 올해 85곳이 선정됐습니다. 학교 실정과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과 평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형과 학년형, 동아리형 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이들 100여 개 학교에 한 해 10억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초등학교는 삶과 연관된 체험 위주의 수업 등으로 학교 문화와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진합니다. 중등부터는 탐구 실천의 배움 중심 수업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자기주도 학생부 전형 등 대입 과정에도 적응력을 높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탐구하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수업. 그래서 함께 배울 수 있고 함께 배우면서 또 더불어 사는 삶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행복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88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학교 급식 갈등을 넘어 교육 본질 회복과 교육력 제고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청동기 시대 묘역인 마산 진동리 유적지가 최근 정비 사업을 마쳤습니다. 한반도에서 초기 국가의 발생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이 유적지는 휴식 공간이자 역사 문화 공간으로 개방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장 12개 넓이의 평야에 돌무덤 수십 개가 놓여 있습니다. 모두 25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입니다. 규모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청동기 시대 묘역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최초의 묘역식 고인돌이 발견됐습니다. 진동리에서 발견된 고인돌입니다. 기존의 고인돌들이 위쪽의 상성만 발견됐던 것과 달리 지름 20m에 이르는 커다란 봉분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런 돌무덤은 만들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특징. 때문에 부족 규모를 넘어선 강력한 통치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큐슈 지역 유적과 비슷해 축조 기술이 진동만을 거쳐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연구 시각을 완전히 바꾼 아주 획기적인 유적입니다. 조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청동 시대가 이미 초기 국가 사이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한때 아파트 단지 개발이 추진됐지만 역사적 중요성이 인정돼 지난 2006년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공원으로 개발돼 이달부터 일반 시민을 맡고 있습니다. 또 유적공원이라고 하니까 산책하기도 좋고 뭐 잔디도 뭐 이렇게 넓게 시원시원하게 잘 깔려 있고 교육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창원시는 진동리 청동기 유적을 지역의 역사문화 공간이자 관광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오늘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불법 서명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박치근 경남FC 전 대표와 정모 총괄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박 대표가 공동 소유한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 허위 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남개발공사 박재기 사장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인 배터리 교환식 친환경 전기버스 출고식이 오늘 함양 일반산업단지에서 열렸습니다. 무인 배터리 교환식 전기버스는 주행 중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사전에 충전한 배터리를 40초 만에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차량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제작사 측은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TGM은 출고식과 함께 전기버스 두 대를 제주도에 납품했습니다. 경남신문 창간 7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후 창원 풀만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남영만 경남신문 회장은 기념사에서 경남신문 100년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경남의 언론 발전과 도민문화 창달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는 홍준표 도지사와 김윤근 도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도정자문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위원장으로 부궁 영산대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도정자문위원회는 미래전략과 행정혁신 등 5개 분과에 대학 교수와 기업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재정건전화와 경남 미래 50년 사업 등 경남도정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밤 10시 10분쯤 거제시 연초면 부근을 운행하던 버스에서 승객인 16살 차모양을 흉기로 위협한 49살 주모 씨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 씨는 버스에서 차양이 기침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새벽에 식당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1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3시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2만 원을 훔치는 등 13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